야, 이거 확실하죠? 축구를 좋아하며. 형 컬렉터, 형 덕후. 떡볶이가 소울푸드다. 나 민호 본인은 ENTP가 되고 싶다고 한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팩트체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네. 그죠, 만으로 서른. 제가 바로 최민호입니다. 아니요, 아, 이거 고쳐야 돼, 맞아. 이거 저희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저에 대해서 터치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왜 경주채 씨인데 해주채 씨로 돼 있냐. 뭐 여기서 처음 얘기하네요. 저는 경주채 씨입니다. 오, 정확합니다. 지금 한 69kg, 70kg. 2008년 5월 25일.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다 마음에 드는데 뭐 하나 빼고 싶지 않네요. 다 마음에 듭니다. 이 빨모 개가 뭐지? 빨모? 동콜미 활동할 때. 이거는 좀 처음 알았네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동방신기 창민이 형이 또 인간 발광 다이오드 별명 지어주시고, 우리 온유 형이 이제 미노맨이라고 항상 불러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왜 굳이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죠? 고를 수가 없네요. 전형적인 미남형 얼굴이자 조각 미남의 정석. 큰 키에 작은 얼굴, 큰 눈과 오뚝한 코를 자랑한다. 선한 인상과 똘망똘망한 눈 덕에 꽃사슴에 비유되기도 하며 SM 사슴상 계보를 잇는 일원 중 한 명이다 라고 써 있네요. 너무 감사한데요? 항상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있고, 지금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다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NCT 재현이 저희 일원 중 한 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현아, 안녕. 샤이니의 제가 마지막 솔로 주자인데, 저희 이스, 에이스, 베이스, 페이스, 보이스에 이은 마지막 퍼즐, 체이스, 제가 드디어 채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더 패뷸러스의 관전 포인트는 정말 화려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션 업계에 얘기를 담았기 때문에 정말 화려하고 진짜 볼거리가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러브라인도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로율은 한 50% 정도인 것 같아요. 열정이 일단 없다고 나온 캐릭터에서 반대 부분에 있고, 생각의 깊이나 행동들은 저와 또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50%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딱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형들을 잘 보좌하고 막내 친구를 잘 챙겨주는 중간 역할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야, 이거 확실하죠? 축구를 좋아하며 완벽합니다. 네, 축구를 사랑하죠, 저는. 아스널 FC의 팬이고, 네, 정확합니다. 저는 아스널 열렬히 응원하는 한 명의 구너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티에리 앙리라고 한다. 정확합니다. 농구의 경우 LA 레이커스의 팬이며,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는 아스널, 농구는 LA 레이커스.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굉장한 팬이어서 지금까지 레이커스를 응원하고 있고요. 야구의 경우 SSG 랜더스를 좋아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고, 전신인 SK 와이번스부터 제가 엄청난 팬이고, 제가 한참 볼 때 SK의 왕조 시절이 있어서 그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해서 지금까지 좋아하고, 또 올해 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한 한국 시리즈까지 모든 선수분들과 코칭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닝 11 등의 축구 게임을 좋아한다고 밝힌 적 있다. 4팩트입니다. 네. 형 컬렉터, 형 덕후, 형 킬러로 잘 알려져 있다. 민호가 수집한 형 중에 제일 친한 형은 최강 창민과 규현인 듯 하다. 정말 제일 친한 형은 창민이 형과 규현이 형이 맞고요. 형들이 지금도 편한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편하게 터놓을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케미가 잘 맞지 않나? 제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복이 대부분 검은색이다. 본인 취향이라고 하며 2021년이 된 지금도 옷 색깔은 검은색이다. 오늘도 검은색인가요? 라고. 네, 지금도 검은색을 입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검정색과 흰색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옷장에 정말 대부분 검정색 옷이 정말 많고요. 색깔 있는 옷을 안 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와 이거 너무 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떡볶이가 소울푸드다. 운동 끝나고 떡볶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아니, 떡볶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소울푸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떡볶이를 먹진 않아요, 저는. 운동 끝나고 떡볶이, 내가 이런 말을 어디서 했지? 했으니까 여기 있겠지? 오히려 저는 저의 소울푸드는 육개장, 순댓국이 저의 완벽한 소울푸드고 샤이니 멤버 중 유일하게 MBTI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팬들과 본인이 추측하는 MBTI는 ENFP나 민호 본인은 ENTP가 되고 싶다고 한다. 아니요, 저는 검사하지 않았고요. 저는 ENTP, 뭐 ENFP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ENTP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MBTI를 모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제 뚝심을 지킬 겁니다. 네,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솔로 앨범도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